안녕하세요. 안과 정진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각결막 질환과 각막 이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결막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이 눈의 흰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얀 부분이 벌박 컨정티바, 그다음에 가장자리가 타절 컨정티바, 그다음에 포닉스, 그다음에 여기가 세밀도나 폴드 카룬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염증이 있는 그런 징후로는 이제 파필라나 폴리클, 그다음에 키모시스, 멤브레인, 켈라티네이션, 스카, 심브레프람 등이 있고 각각을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키모시스입니다. 결막이 이제 붙는 거죠. 이건 뭐 보기에는 되게 심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사진을 보면 눈병이 있을 때이 키모시스가 심하게 생긴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응급실 같은 데 근무하실 때 보시면은 이런 환자들 가끔 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상태가 좋아지면 금방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이렇게 결막이나 공막 혈관들이 충혈되는 경우, 이게 이제 결막의 충혈인지, 공막의 충혈인지, 상공막의 출혈인지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파간이 같은 그런 혈관 수축제를 넣어보면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충혈의 정도가 깊은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구별해야 되는 걸로 파필라와 폴리클이 있습니다. 파필라는 주로 알레르기 반응에서 생기는 거고, 폴리클은 주로 눈병 같은 데서 생기는 겁니다. 특징은 파필라는 바스큘라 코어가 있고, 폴리클은 바스큘라 코어가 없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알레르기 결막염에서 생기는 파필라고요. 이게 이제 폴리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현미경이 없으면 잘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색각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임상적으로 구별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타서스에 생긴 이런 반응입니다. 흉터고, 그 다음에 수도 멤브레인 그런 것들이 오래되면 이런 식으로 흉터가 남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막그 스네키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성 결막염은 이제 이런 에스오리스나 뭐 인플루엔자, 뉴모니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고, 그게 길게 유래되진 않지만은 이제 좀 충혈 같은 거나 그다음 디스차지가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급성으로 나타난 건 이제 그 임질균에 의해서 결막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그런 경우에는 이런 좀 이리게이션을 해주고 안티를 쓰고 그러면은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신생아에서 그 임질 결막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생후 보통 2에서 5일째 그때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양측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결막염이 되게 심한 그런 하나가 있을 때 이러면은 바로 그 항생제를 좀 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막이나 공막에 심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퍼포레이션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 결막염,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유발하는 균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래 가는 대신에 증상이 되게 넌스페시픽하고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이제 바이러스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폴리큘라 컨정티바이티가 생기고, 프리오리큘라 귀 아래쪽으로 림프절 부종이 생깁니다. 그 이제 EKC, 저희가 이제 보통 EKC라고 하는 에피데믹 케아토 컨정티바이티스는 아데노바이러스 에서 생기고, 주로 시로타입 8, 11, 19, 37 등에서 생깁니다. 보통 이제 충혈 많이 생기고, 이제 양측으로도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막 출혈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요. 보통 요런 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디스차지 있고, 그 다음에 폴리클 있고, 충혈되고, 이러면 눈병이라 봐야겠죠.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제때 처치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병은 잘 나았는데 근데 뭔가 좀 보이는 게 약간 안개 낀 듯한 느낌,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로는 아무래도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서포티브 케어를 하고, 이제 증상이 있을 때 대증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파렌지오 컨정티발 피버는 아데노바이러스 3, 4, 7에서 생기고, 그 대신에 이제 케라타이티스가 좀더 마일드하게 생기고, 그리고 파렌자이티스와 피버가 또 이제 동반됩니다. 그렇게 또 어큐트 헤모로지 피버는 피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생깁니다. 엔테로 바이러스 70, 콕사키 바이러스 애쉬 24에서 생깁니다. 역시 증상은 비슷하고 이제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클라미디아 인펙션이 이제 보통 생기는 게 이제
트라코마라고 하는 트라코마티스 이 균에서 생기는 것은 예전에는 삼눈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유행, 이제 좀 실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좀, 합병증이 좀 심한 균이었고, 좀, 상태가 이제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좀 공포의 대상이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중요한 토픽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요즘은 오히려 이 어덜트 인클루전 컨정티바이티스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늘어나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8세 젊은 분이고, 그리고 이제 충혈 및 진물이 계속 생기는데 한달 동안 치료받아도 호전이 없고, 보면 이런 식으로 파필라와 충혈이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진물입니다. 진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 트라코마 DK 이론 서브타입에서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젊은 성인들에서 이제 성생활을 할 경우에 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이제 프루런트한 디스차지가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항생제, 기존 항생제로는 치료가 되지 않고, 이거는 이렇게 진단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임상적으로 의심될 때, 왜냐면 PCR을 뭐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독실사이클린을 3주 정도 먹이면은 그러면 대부분 다 치료가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파트너들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핑퐁핑퐁 하면서 반복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살펴보실 것은 알레르기 결막염입니다. 결막염은 주로 이제 계절, 뭐 봄이나 가을, 꽃가루 날릴 때좀 심해지는 계절성, 그 다음에 뭐 이런 비듬, 진드기, 먼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통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즉시성 알레르기 결막염이고, 히스타민 등의 매개물질로 증상이 발현됩니다. 보통 외국에서는 핑크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막이 붓고, 붓는 게좀 특징이고, 가려움이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는 어쨌든 항원을 찾는 게 제일 좋고, 항원을 찾아서 회피를 하면 제일 좋은데요. 만약에 이제 진드기나 먼지 이런 경우에는 양탄자 청소를 하고 애완동물 기르지 않으면 되고요. 꽃가루인 경우에는 심할 때 외출을 삼가하고 샤워하고. 근데 이제 탈감작요법은 알레르기 결막염에 효과가 적습니다. 치료로는 인공열과 냉찜질, 그리고 대증치료를 하고, 그다음 약물치료로는 항히스타민 점안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토피성으로서 생길 수가 있고, 이거는 보통 더 심해지고 눈꺼풀테가 두꺼워지고 평평해지고 가려움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합병증, 궤양 같은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토피 피부력이 동반되면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주로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쪽에도 심해지고 백내장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백내장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봄철 각결막염, 이거는 주로 10세 이전에 발병하고, 그다음 사춘기 때 대부분 소실되고, 남자에서 좀더 많이 생기고, 덥고 건조한 곳에서 많이 생깁니다. 보통 이런 겁니다. 브론나르 케라토 컨정티바이티스라 해서, 이런 게 이제 꽤 심각하게 크게 이렇게 부룩부룩 자라서 이것 때문에 프레셔 얼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치료해주고 스테로이드 쓰면 의외로 예후가 되게 좋습니다. 성인이 최소한 20대가 되면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심하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타란타스도트라고 해서 이런 분비물이 아니고 이런 염증성 물질이 이 각막 윤부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블록블록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보시고, 그리고 심하면 이렇게 각막에 밀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대 유두각 결막염은 주로 이제 컨택트렌즈 오래 끼면 생깁니다. 이렇게 유두 부분이 크게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치료로는 컨택트렌즈를 어쨌든 안 쓰고, 그리고 이제 세척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티히스타민과 마스트셀 스테빌라이저, 요게 이제 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안검염, 눈꺼풀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눈꺼풀에 염증이 생기는 거는 요런 데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주로 이제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이 이제 하이진이 안 좋으면 이런 데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눈곱이 이제 계속 끼고, 그러면 이제 거기 모낭염 생기고, 그러면 모낭충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약간 비셔스 사이클로 계속 염증이 막 계속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눈썹이, 속눈썹이 이런 식으로 뭉칩니다. 뭉치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타필로코커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눈꺼풀에 그 염증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눈꺼풀 뒤쪽을 보면은 말봄샘이라고 해서 이 기름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샘이 여기 이제 염증이 생기면은 여기가 이제 기름이 많이 나오고 충혈이 좀 심해지면서 눈이 이렇게 머들머들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기 기름이 많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그 약간 개거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꾸 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혈관들이 막 자라서 나중에 염증이 좀 심해지고 불편감이 심해집니다. 이렇게 쭉 짜면은 여기서 기름샘이 이렇게 콸콸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더 심해지면은 이런 식으로 막 여기가 막히고 흉터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아예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퇴화되듯이 말봄샘이 막 막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로제아시아 있는 사람들한테서 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꺼풀에 생기는 균들이 라이페이즈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이보미안 글랜드 리피드의 조성을 변경시킨다고 합니다. 치료는 이제 좀잘 닦고 비누거품으로 이제 좀 세수 잘 하고 너무 심한 경우엔 독시사이클린 좀 매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테로이드는 잠깐 쓸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치료 안될 경우에 뭐 이런 크림 같은 걸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핑계큘라는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요 여기 이렇게 결막에 그 병변이 좀 이렇게 볼록한 지방 같은 게좀 쌓이는 거고요. 때리지움은 이런 식으로 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때리지움이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치료는 뭐 사실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좀 지켜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거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여기를 너무 벗겨낸 상태라서 여기를 그냥 내버려 익스포즈된 상태로 노출되게 내버려두면 이게 이런 식으로 헐거나 석회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성안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이건 뭐 그냥 파워포인트를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뻑뻑하고 자결감, 머들머들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병률은 보통 여성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년 노성의 여성에서 아마 호르몬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인터넷 보호파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고 눈을 덜 깜빡이게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아마 집중하면 사람들이 눈을 좀덜 깜빡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성화는 어쨌든 여기 뮤신, 워터, 리피드 레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균형이 생길 때 많이 생깁니다. 가장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워터 레이어 이게 이제 마를 때 보통 생기게 되고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이 코팅해 주는 리피드 레이어가 없거나 이 워터에 이 부착을 도와주는 뮤신 레이어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 모자라면 이제 논밭에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면 이렇게 물이 촉촉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드라이가 심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 물이 자꾸 마르는 부분이 생기고 그게 심하면은 이런 식으로 간유리처럼 이렇게 염색해 보면은 이렇게 점상 미란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눈꺼풀 태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이제 기름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름이 이제 그거 선크림 그런 것들이 좀잘안 닦고 그러면은 이제 이 파우더가 눈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녀서 계속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한 다음에도 이게 마찰 증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눈꺼풀 때 이거 떼죠, 떼. 그래서 눈꺼풀 태에 이제 이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도 있고요. 치료는 인공액을 많이 써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너무 심하면은 이런 자갈청이라든지 술청 요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여기 보면 기름때가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환자분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눈이 아픈가? 근데 이런 거는 단순히 눈물막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고 그 이렇게 좀
기름샘이 오염된 거라서 이거는 세수를 비누로 한 세수를 눈 감고 잘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진 보시면은 맑음선 이런 것들에서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짜주고 이제 온찜질 해주고 그래야지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좀 쉬고 좀 이렇게 좀 눈을 좀 감고 좀 쉬어야 됩니다.